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라. 내가 지면은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마. 이게 고대 전투에서나 가능한 싸움의 방식입니다.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공습을 하는데 칼 빼들고 장군이 1대1로 싸우자. 죽으려고, 죽으려고요. 저격수가 겨누고 있는데 장군이 나오면은 그 죽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근데 옛날에는 가능한 싸움 방식입니다.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은요. 유비는 안 싸우고 관우, 장비, 조자리하고 하우돈, 하우연, 여포, 동탁 이런 장군들이 1대1로 나와서 일기토를 벌여요. 이기면 승기가 올라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면은 패색이 짙어지면서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고대 전투에서 가능한 싸움의 방식이죠. 자, 문제는요. 이렇게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골리앗의 고함 소리 앞에 사울도 즉소리를 안 한다는 사울만 그래요. 장군들도 신하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 겁먹고 도망가기 바빠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한번 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열정을 자,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진 다윗이 이 광경을 보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자, 신약 얘기를 좀 할게요. 사울이, 바울 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스데반 죽일 때요, 말리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옷을 지켜요. 내가 니들 옷 지켜줄 테니까 죽여. 이거죠. 심지어는 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자,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데 정오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빛 앞에 꼬꾸라졌어요.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는요, 주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추락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겁을 먹어요. 근데 다윗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좀 건들면, 자신을 좀 건들면 넘어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면 분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여기 뒤바뀌어요. 자기 건들면요, 얼굴이 도깨비 사촌이 돼요. 멀개져가지고 막 이를 빠삭빠삭 갈면서 막 완전히 마귀 무사.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는 세력들을 보고는요, 쏟아부듯이 멍하니 이건 안 되죠. 날 건드리면 넘어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속상해야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고요, 한국교회 다 썩었어. 한국교회 다 썩었어. 지는 깨끗한가? 이 말이 굉장히 고약한 말인 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다 썩어서 이런 식의 말은 예수님의 몸이 다 썩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설사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좀 있으시다 쳐도 동네방네 이웃사람에게 떠들면서 우리 아버지 인간 말종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요, 그놈이 인간 말종이에요. 그 후레자식이에요 그거. 설사 연약함이 있더라도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 언론 속에서 교회 다 썩었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고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회가 정말 다 썩었나? 아니거든요. 사고치는 문제에 많은 양반들 때문에 가끔 언론에 노출돼서 그렇죠.
여러분 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종들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씨름하며 매달려 부르짖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많죠? 요즘 병원에서 피 돌려막기를 해요. 헌혈들을 안 해가지고 피가 모자라네요.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 피가 모자라니까 저쪽 병원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또 이쪽 병원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헌혈을 많이 할까요? 불교인들이 헌혈을 많이 할까요? 일반인들이 헌혈을 많이 할까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헌혈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헌혈 중단하면요 병원에서 술 받아 죽을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제가 장기 기증운동본부 이사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각막 같은 걸 이렇게 이식을 해주잖아요. 그럼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식을 받고 눈을 떠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이 장기 기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장기 기증이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불교인들이 다 합치고 뭐 이슬람 다 합치고 유고 다 합치고 일반인들 다 합쳐도요. 기독교인들이 장기 기증하는 거 반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 장기 기증이 95%예요. 이런 얘기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태양반도에 기름 유출 났을 때 돌 닦았죠? 이거 세계적인 일이에요. 통계자료 찾아보세요. 기독교인들이 70%입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여의도 순복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날마다 막 공격하고 막 욕을 해대는데 여의도 순복교회 한 교회에서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 국가기관, 민간단체, 종교기관 이 모든 것들이 수술해준 어린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뭐가 한국에 다 썩어요. 사회를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어디 한국도 그런 말을 해요. 사회복지시설이요. 기독교가 70에서 80%로 납니다. 기독교가 사회복지 손대면 대한민국 사회복지에 안 돌아가요. 이런 얘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언론에. 아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기독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일으킨 게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있죠.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교회가 세운 거예요. 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거, 물산장려운동 같은 거, 절제운동 같은 거, 금연금주, 조언금지하는 거 이거 기독교 한 거예요. 여자들 사람 대접 못 받을 때 여자들 존중해주는 문화를 형성하고 기독교가 한 거예요. 한글이 무시당할 때 한글을 보편적으로 쓰고 확산시키고 기독교가 한 거예요.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도요, 이 기독교가 공언했던 거 이전에 교과서에 있었는데 지금 다 빠졌어요. 불교는요, 조계종이 제일 센데 이 조계종이 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준 거죠. 땅도 일본에서 줬죠. 그다 환수해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근데 불교는요, 로비를 해가지고요, 친일을 했던 불교가 호국 불교로 분가버리고 기독교는 교세를 확장했다 이런 구절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걸 손 놓고 있었을까? 막 속상해요. 애가 아파요. 여러분 가슴 아파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똥성애 같은 거 막는 것도 기독교만 앞장서요. 불교는요 서울 퀴어 축제할 때요 부스까지 만들어서 동성애자들 지지를 했어요. 가정을 지키는 거?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느니 어쩌니 얘기하는데요. 동성애 확산되면 저출산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애가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거를 지금 지켜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는 거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속지 마세요.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런 얘기할 때 막 속이 막 타들어가요. 미치겠어요. 예수 믿은 사람끼리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욕하는 거 보면요. 진짜 대통령한테 때리고 싶어요. 자, 다윗의 열정. 이 열정이 수종교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아파서 하나님 이 땅 한국교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나가고 짓밟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죠. 자 따라합시다. 대적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 걸린데 다시 한번 대적을 분명히 하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골리앗이 그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막 열이 나가지고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막 나와요. 그 저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막 흥분을 하니까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엘리압은 첫째, 다윗은 막내, 형제가 8명. 그러면 첫째에서 8째면은 이 둘 사이 한 살씩 차이가 나도 7살 차이, 2살, 3살 차이가 나면은 10몇 살 차이가 납니다. 까마득한 동생입니다. 그럼 먼 거리 왔죠.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휴 우리 막내 왔냐? 너 목말르지? 여기까지 오르라고 물 좀 한 잔 마셔. 물 좀 주고 어휴 우리 막내 애써서고 등 좀 토닥토닥토닥토닥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요 성질을 부려요. 노를 바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날 보고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은요 가지 성질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허락 성질을 내면은 그 성질 내는 얼굴 보는 순간 기쁨과 소망이 막 충만해져요.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자든지 아니면 언덕 위에 하얀 집에 가야 될 뿐이든지. 성질 부리면은요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합니다. 근데 화만 내는 게 아니라요 엘리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해.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교만한 줄 알아도요 어떤 권사님이다 뭐, 집사님 내가 그동안 집사님 쭉 지켜봤는데 인간이 참 교만하대 그러면 짜증납니다. 너는 마음이 완악해. 요런 얘기를요 따로 불러서 해도 기분이 상할 텐데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뭐, 웅성소 다 쳐다보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 집사님 진짜 교만한 인간이야? 다 듣도록 이러면요 진짜 열불납니다. 게다가 어거지까지 그려봐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온 거 형들 안구 무르러 전쟁터까지 온 거 알아요. 알면서 어거지 그리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때 다윗이요 엘리압하고 안 싸워요. 한마디도 안 싸워요. 그리고 슬그머니 피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근데 골리앗을 앞에 놔두고 엘리압하고 싸우고 감정 에너지 낭비하고 있으면요 골리앗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 중에 두 명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입다, 하나는 기드온이에요. 둘 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입다는 첩의 자식이에요. 본처의 자식들이 이 첩의 자식이라고 입다를 쫓아냈어요. 상처받죠.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요. 근데 이 입다가요 이 주먹이 세요. 펀치가 세요. 그러니까 이 괴력이 있으니까 주변에 불량배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더니 그들이 두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입다가 원래 속했던 길르앗 자손들에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암몬이죠.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전쟁을 치를 만한 장군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쪼로로로 입다를 찾아와서 네가 우리들의 대장이 돼서 이 전쟁을 좀 이끌어줘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기분 나쁘죠.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냐. 그때 길르앗 장군들이 네가 우리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주면 네가 우리 전체의 지도자가 될 거야.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면은요 그 길르앗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쫓아냈던 본처들의 자식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들도 자기 밑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와 정말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때 고약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약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들. 요 에브라임 사람들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야곱이 죽을 무렵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가요. 축복받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축복은요 굉장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복을 받으려고 에서하고 야곱이 축복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그 축도 받고 나가세요. 그 축도 안 받고 나간 사람 어리석은 거예요. 축복 기도거든요. 송구 여신 예배 같은데 축복 기도해 줄 때 이거 꼭 받으셔요. 하나님 그 그대로 책임져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원래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얹어야 돼.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쪽.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오른쪽.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오른쪽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들 보고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 오른쪽,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야 되는데요. 야곱이 작은 아들에게 얹어요. 그 왼손을 큰아들에게 얹어요. 요셉이 싫어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이거든요. 그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야곱이 고집을 부려요.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데 어린 자가 더 강해질 거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거 야곱의 상처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야곱이 동생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슴 아래를 20년간 있잖아요. 집 떠나서. 이 상처가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은 야곱 할아버지 그 상처 반영돼서 그렇게 뒤집어 죽고 간 거죠? 여쭤볼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 리스트가 쫙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한데. 제가 첫날 설교했던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걸 보고 자기 겉옷을 찢잖아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 이 겉옷이 값진데 그거 왜 찢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선지자님 그때 자기 옷은 왜 찢었어요? 가난한 성도 주지?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밀 때 밑에서 올려쳤는지 위에서 내려쳤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해? 저만 궁금할까? 이 베드로는 검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칼잡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내리치는데 귀만 베고 여기서 딱 멈출 수 있을까? 어깨까지 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몰라요. 저는 궁금해요. 그런 거. 근데요. 이 야곱의 축복대로요. 에브라임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에게 쪼각이 났을 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지만은요. 에브라임아 그냥 이러고 퉁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대표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강해진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자, 이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더니요.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타나더니요.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안 부르긴 불렀는데 지들이 안 나타났죠. 그리고 이기고 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우리 왜 안 불렀어? 하고 이따가 시비 건 거예요. 이따는 성질이 있거든요. 열받았어요. 군대를 돌려요.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는데 에브라임 젊은이들 4만 3천 명이 죽어요. 국가적으로 손실이 커요. 자, 이제 기도원 얘기를 할게요. 자,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건드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 승리를 거뒀어요. 영웅이죠, 영웅.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이 뭐라 돼요? 기도원과 크게 다투는지라. 이거 다 분인간들이에요. 못해 쳐먹었어요. 근데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나. 여러분 과일을 날 때 처음에 날 때요. 비싸요. 과일철이 지나서 끄트머리 될 때요. 이게 시들면서 값이 뚝 떨어져요. 근데 너희들의 그 끄트머리 가장 싼 포도가 우리들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 훨씬 나. 너희들이 행한 것 우리들이 행한 것에 행한 것은 너희들이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든 공로를요 그들에게 다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의 군대를 몰아서 미디안의 장당을 추격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줘요. 저는 입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기도원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구분을 하면 기도원이 입다보다 훨씬 나아요. 왠지 알아요? 기도원은 대적을 분별해요. 에브라임 사람들 꼴보기 싫지만 못돼 처먹었지만 대적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요. 적진 분열. 원수 마귀가 난리를 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의 꿈에서도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둘러싸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계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공로를 굳이 내가 차지해야 됩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됩니까? 내가 헌신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충성 제일 많이 했고 내가 공로가 제일 많고 내가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치더라도 이 모든 공로 다 넘겨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유익하면 주님 기뻐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안 세우시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주방 부장을 하시는데 음식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좋은 반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가져가냐. 그래서 토요일 날 살금살금 주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걸렸어요. 한 젊은 여자 집사가 쟁반에다가 맛있는 반찬만 소복하게 담아가지고 반대쪽 문으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봐 김 집사 이봐 나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교회 떠나요. 그죠? 아니면 나팔 불어요. 아유 내가 범인 잡았어. 너 아유 그 뭔 집사야. 근데 이분이요 입이 부어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해요. 누군가의 허물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말해요 자꾸. 그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입에 자물쇠를 채워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보면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지 이간질하는 건지 구분이 가요. 자, 이 권사님은요, 모른 척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권사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다른 집사님이 본 거예요. 그 젊은 집사는 못 보고, 이 권사님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정을 지는 거예요. 아우, 잡았다. 음식도 저 주방부장 권사였어. 그 다음에 일파만파로 이 소문이 번져나가는데요. 사람들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결국 주방 공사직 내려놔요. 이런저런 공사하는 거 다 내려놔요. 교회 갈 때마다 가시방석이에요. 수근거리니까 손가락질하니까 비웃으니까. 그때 아니야 니들 날 뭘로 알고 그래. 내가 그런 짓 할 줄 알아? 기분 나쁘게 쓰래. 내가 알아 내가 누구 집사야 이렇게 말하면 두 명 벗어날 텐데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얘가 그래. 부흥회가 열렸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나서 말 한마디 해도 되냐고. 아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라고. 앞에 나오라고. 나왔는데 마른 것 닦고 물만 똑똑똑똑 흘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기요. 사실은 음식 도둑이 저 권사님이 아니고 저예요. 하고 또 막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교인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일을 계기로 그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끼리는요, 서로 위해주라고, 서로 사랑해주라고, 서로 보완해주라고, 서로 기도해주라고,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깎아내릴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등의 역사는 감정 등의 역사는 환경과 분위기 장애물 등의 역사는 악한 마귀 때려잡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분명해야 돼요. 대적을 발휘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좀 더 힘차게 따라하세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인데 자, 다 겁먹고 안 싸우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누군가 싸우겠다는 소리가 사울이 귀에 들렸어요. 귀가 번쩍 뜨이죠. 누구야? 데려와.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엄청나고 막 알통이 울퉁불퉁하고 딱 들어오면 야 그래 네가 가서 싸워봐라. 너 참 용감하다. 이기기만 해봐라. 내가 온갖 상황을 다 주마. 이럴 텐데 웬 소년이 들어와요. 김 빠졌죠? 이 김 빠진 거 알지만 김 빠진 소리를 또 할 거 뭡니까? 다윗 보고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골리앗 못 이겨. 너는 일개 소년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매가지 없는 소리를 해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내가 양을 질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우던 이 승리의 경험, 이 승리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골리앗이라는 대장부를 무도투리는 더 큰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의 경험이 더 큰 승리를 향한 토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작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곰을 잡았고 사자를 잡았죠. 사람이 곰 못 이깁니다. 사람이 사자 못 이깁니다. 사자는 둘째치고요. 큰 개만 나타나도요. 도망가는 게 상징입니다. 커다란 쇠파트 나서 덤비는데 같이 물을 거예요? 입 크기가 달라요. 물어도. 피부의 강도가 달라요. 같이 물어도. 여러분이 물어봐야 쇠파트는 별 타격 안 받지만 쇠파트 이빨에 여러분의 몸은 아작이 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양이 귀하지만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안하다 양아, 너 안 됐지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목숨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고 이게 단념을 하면 돼. 왜 그깟 양을 건들려고 자기 목숨을 거느냐 이거죠. 간단해요. 그 양은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내게 맡겨진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태도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대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왕이 됐는데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넘어가요. 자, 우리나라 사스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막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근데 내가 멀쩡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멀쩡해요. 그러면은 안심이 돼요. 솔직히 감사해요. 아, 다행이다. 근데 다윗이요, 백성들이 죽어 넘어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하나님, 이 약물이 용서해 주시고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내가 멀쩡하니, 우리 가족이 멀쩡하니 참 다행이야 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차라리 쳐주시고 이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일이 있을 때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요, 기도를 거창하게 해요. 제가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설교할 때요, 3,000명이 회개하던 베드로의 설교처럼 제 설교에 3,000명이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뽑나요? 근데 얘들아, 니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 학교 맡겨진 일, 학생에 맡겨진 일, 총무 맡겨진 일, 몇 안 되는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 너희를 위대한 설교자로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이게 원리, 이게.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가 있을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팀원들이 있을 거예요. 부역장들이 있을 거예요. 기관의 임용원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 또는 권사 또는 장로라는 이런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 승리를 발판 삼아 더 큰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와, 나 같은 불구자도, 가난뱅이도, 학교 1년 꼬는 존재도, 아버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이라 버려진 존재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다. 아, 그 감격에 막 목을 못 감겠어. 너무 좋아요. 고등학교 이제 미션스쿨에 들어갔는데 요 앞쪽에서 조그만 텔레비전 하나가 있고 선생님 오기 전에 요 텔레비에서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요. 애들은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떠들고 난리가 나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방송 보고 혼자 예배 드렸어요. 찬양 나오길래 같이 찬양 불렀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큰 소리로,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큰 소리로 막 부르니까 애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저 미치는 거야. 쟤 뭐냐? 쟤 수근수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따라 부를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불러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니, 야야, 너 거기 자녀 부르는 애, 너 교무실로 따라와. 교무실에 갔더니, 너 오늘부터 부반장이라. 반장은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부반장은 이제 신앙을 감당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기 전에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반장의 업무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없을 때 같은 반 아이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 진행이 안 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배 진행이 되는 반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반만 예배 진행이 매일 됐어요. 제가 그때 매일 설교를 해서 앞에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됐더니 학생회 회장을 시켜줘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신데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정규 예배 말고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형아나 네가 그냥 인도해봐. 그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요. 20대 한 후반쯤 됐을 텐데 군부대 중대 단위에서 저거 강연을 해달래요. 저는 이제 군대는 아까 전에 팔이 없으니까 군 문화가 생소해요. 근데 저는 머리 빡빡 깎은 군인 아이들이 앞쪽에 앉아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 있는데, 예수 모르는 애들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데 내가 좋은 얘기만 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인 애들은 대답을 잘해요. 아무 때나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싸! 귀에 잡고요. 열심히 제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되게 기뻐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이 이걸 어여쁘게 여기시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 군인들이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군생활 힘들고 외롭고 엄마 생각나고 집이 그립고 힘든 군생활에 여러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해줬는데, 그때 안희환이라는 분이 강연을 해줄 때 참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부의 복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연대가 있는데 연대 차원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연대는 범위가 커요. 규모가 커요. 연대장이라는 분을 생전 처음 만나봤는데 이분은 난 왕인 줄 알았어. 왕. 이분하고 같이 다니는데요. 나머지 군인들 태도가요. 황제 폐하 대하듯이 되었는데 와, 이런 분위기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피곤했던지 초청한 연대의 대장인데 막상 저랑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매갈이 없이 하고요. 반응도 시큰둥하고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군대는 지휘관이 부흥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요.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군대의 교회가 달라진다고. 연대장님이 딱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요. 대대장들 다 앉아있어요. 부인들 다 앉아있어요. 중대장들 다 앉아있어요. 부인들 다 앉아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연대장님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은 이제 감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3분의 1쯤 하다가 한 중간쯤 하다가 조는 분은 제 책임이지만 설교 전부터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사람들이 듣도록 만드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분이요. 이렇게 펴요. 그 다음에 자세를 바로 해요. 눈을 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번에 성큼성큼 와요. 그리고 제 손을 아까보다 꽉 잡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세신자예요. 보통 성도들은요. 아주 아주 간단한 언어가 있어요. 모든 의미를 함축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몰라요. 제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앞에서 강연하시는데 힘이 막 흘러들어왔습니다. 온 힘이 흘러들어왔는지. 자, 장교들하고 다과를 나누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기도해드릴게. 그런 부담 많이 받으니까.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의자 쳐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소령이 저를 태워다 주는데 입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고장난 녹음기가 됐어요. 우리 연대장님 자존심 센 분인데 장관이 와도 별이 와도 어느 각도에서 다 멈추는 분인데 더 이상 안 숙이는데 부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부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태워주는데 갈 때까지 앵무새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제가 고촌장학재단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종근당이라는 큰 제약회사가 좋은 대학교의 약학과 의학과 한의학과 1등하는 애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줘요. 거기에 뽑힌 애들은요, 우리나라 상위 1%가 될 애들이에요. 돈 걱정 없을 애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애들이에요. 성공이 보장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잘나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상위 1%가 되면 뭐예요? 예수성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예수 영접하여 천국 간단 말이에요.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개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 좋은 얘기만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얘들은요, 군인들처럼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그맣게 일부가 네 라고 대답하는데 그거 잡아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인상 쓰는데 어떤 애는요, 대놓고 이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듣게 만든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이러던 애들이 나중엔 다 들어요.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나서요,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종구당 측으로 강사비 받아서 제가 집에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여기서 승리를 거두니까요, 점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대단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수락을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권리인데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한 번 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매를 가지고 갔잖아요. 질문. 이 물매를 훈련하거나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물매를 갑자기 잘 던지게 된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양을 칠 때 훈련하고 연습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또 하나 질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다윗이 주머니에 돌 다섯 개를 가지고 갔죠. 몰매에 걸고서 던질 돌. 이 다섯 개의 돌은 다윗이 시냇가에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머니 속에서 볼록 다섯 개가 생성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내가에서 주었다고, 골랐다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는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이 몰매가요, 사람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빨라요. 그래서 100km까지 나온대요. 힘이 아주 센 사람은 심한 경우 160km까지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새총을 생각해보세요. 새총에다 구슬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땡겨서 쏘면은요, 세잖아요. 이거 이마 같은 거 맞히면은요, 기절하든지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그런데 이 두개골이 뼈고 단단하게 되면요, 이거를 맞히고 깨뜨리고 튀어나가요. 다윗이 던진 돌이요, 총알이 아니에요.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깨뜨리고 튀어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던진 돌은요, 박힐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에게 던져보세요. 만약에 박히는 분이 있으면요, 박힌 그 상태로 모시고 오면은 제가 1,000,000원씩 입금을 해드릴게요. 안 박혀요, 안 박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훈련해야 될 목, 다윗이 준비해야 될 목, 이 목까지 하나님이 그냥 해주진 않아요. 이건 우리 영성 생활도 똑같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분이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목, 훈련해야 될 목, 이 목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정교회 성도들,
이 지역에서 기도 만회는 기도 훈련 잘된 성도로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드라마 50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죽으라고 했는데 시간 보면 2분 지나가요. 안 쉬워요. 장거리를 막 힘차게 뛸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체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뛰다가 구토가 나요. 실제로 토하기도 해요.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장거리를 힘차게 뛰는 이 체력이 있으려면요, 평상시 뛰어야 돼요. 장시간 힘차게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시간 힘차게 기도하는 영역이 있으려면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 철저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1시간 기도는 쉬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정도는 했으니까. 근데 2시간 기도할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넘어갔어요. 3시간 넘어서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4시간의 벽을 돌파하는 게요, 진짜 오래, 정말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4시간의 벽을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만에 머물러 있어도 행복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쑥쑥쑥쑥 지나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기도 훈련.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말씀 훈련인데,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한번 더.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자, 이어서 합니다.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자, 여러분끼리 합니다. 시작. 왜 뒤로 가면서 어버버버버버. 이거 잘 안 되는 분들은 자식들, 손주들 공부 못해도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셨는데, 육은 잘 먹이면서 영은 맨날 금식시켜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요, 다 잘 드신 얼굴이에요. 몸집도 살집들이 제법 들 있으시고, 얼굴에 기름기도 좀 있으시고. 여러분, 몸을 먹이면 영도 먹여야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개 드시죠.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언어는 무지무지 바빠서 성경을 내가 2장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양식껏 밥 붓기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다. 그럼 그날은 양식껏 한 끼만 드셔요. 오늘은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바빠서 성경을 한 줄밖에 못 읽었다. 그날은 한 숟가락 드시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균형을 맞춰서 하면은 양식껏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배고프면 밥은 찾아 먹거든요. 근데 영혼은 분별. 영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네.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 시간 시간마다 나오셔요. 그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존귀한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나오면 매일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새벽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부담이 아니고요, 축복이에요. 이거 훈련이 되면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 공부할 기회 주시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암송과 말씀 묵상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전부 다 100%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실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인생 되돌아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이런 인생 누가 원해요? 뭔가 열매가 있기를 원하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내 인생이 싱생하고 파릇파릇하기를 원하지 시들어버리고 메마르기를 누가 원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파릇파릇할 수 있는 생생하고 싱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묵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 행사하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원하지 누가 불통을 원하겠어요? 형통의 비결이 뭐냐? 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말씀하시는 대목도 동일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는 물살이 빨라요. 다리 없죠. 뗏목 없죠. 배 없죠. 수영도 안 돼요. 왜냐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고 40년간 광야를 지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가서 수영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자 용케 요단강을 건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투석기로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든지 되는데 이거 싸울 도구가 어디 있어요? 문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공성태 같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주먹으로 문짝 쳐봐요. 살 가지고 뼈만 드러납니다. 이거 몬스로 무너뜨려요. 남부연합과 싸워야 되고 북부연합과 싸워야 되는데 그건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아랍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들 오합지졸이에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야, 길이 없어요. 길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요단강 걱정하지 마. 여리고 걱정하지 마. 아낙자손 남부연합 북부연합 신경 쓰지 마. 너는 하나만 집중해. 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 그대로 살아봐.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버리셨어요. 여리고 무너뜨리셨어요. 남부연합 북부연합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능력이다. 근데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 암송에 있어요. 암송.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구절이라도 자꾸 외우세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리지. 그러면 운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해야지. 핸들에다가 올려다 놓고 꽝! 주야로 묵상하리지. 그래 그럼 설거지할 때도 묵상해야지. 설거지 싱크대 옆에 놓고 하다가 물 쫙! 주야로 묵상하리지. 불 끄고 나니까는 안 보이네. 이거. 근데 암송하면은요 운전하다가도 묵상이 되고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이 되고 불이 다 꺼져서 안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이 진짜죠. 빈말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단 포함해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따져도요 아마 수입이 상위 1%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수입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1년 내내 집회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제 총량 들어가면은요 마이너스가 동글뱅이가 꽤 나와요. 아까 이성재 목사님께 보여줬더니 저보고 다른 거는 다 성경적인데 재정사용은 비성경적이라고 고치라고 조목조목 가르쳐줘가지고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해결을 하게 되겠구나 먼저. 왜냐면 다른 데 막 쓰니까. 그 아내가 돈 다 떨어졌다고 생활비 1, 2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마이너스니까 나 돈 없어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 하나가 방을 못 얻어가지고 좀 나한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 얻으라고 돈을 좀 큰 돈을 줬어요.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완전 삐져버렸어요. 자기는 1, 20만 원도 안 주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는 그렇게 목돈을 주냐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는 잠잘 방 있잖아. 잠잘 집 있잖아. 그 친구는 당장 잠잘 곳이 없어. 경우가 다른 거야. 이제 이해했지? 이해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요. 아산병원의 안세현 박사라고 외과 과장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요. 제 책을 읽었대요. 그러더니 생전 처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월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으로 아니 자기 월급 많은 걸 처음 전화해서 나한테 왜 얘기해.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 외과 과장님은 월급 당연히 많겠지. 근데 이분이 다음 말 하시는데 귀가 번쩍 뜨였잖아요. 안 목사님 제가요 천만 원을 입금해 드릴 테니까 500만 원은 안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고 500만 원은 사모님을 드리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쓰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천만원을 입금을 했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 전달해줘서 그 안 박사님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보 쓰라고 그래. 아내 삐진 거 싹 풀렸어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 이제 담임이 되셨는데 많이 후원해주세요. 목사님을 쓰는 거 딴 거 없어요. 헌금하는 거 좋은 일에 선교 하나 됐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자기 매체우죠.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이 어른이 너무 이 호도를 시켜갔어요. 제가 절 받고 그래요. 제가 상위 1%라니까요. 자, 돈 물려줄 거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제가 큰아들 보고 그랬어요. 너 대학부터는 학비는 네가 알아서 마련을 해라. 학비는 네가 알아서 마련을 해. 마련을 못하면은 일 다녀라.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되는데 비결이 뭘까? 아, 말씀이다. 그래서 매일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30분씩 읽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암송을 시키는데,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이걸 암송시켰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륜을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일주일 암송 구절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가족들이 한 주에 한번 모여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암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암송을 했지만 다음 주 되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안 날아가는 비결은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다른 구절이 추가돼요. 고린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복음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두 구절에다가 한 구절이 더 추가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 애들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예, 팔복은 너무 길어서 두 주로 나눴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내고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요. 한 번이 체크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거에서 시작해서 지난주 10주 전 거까지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지금 이런 말한 구절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요 유창하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암송해요. 제 친구 하우영 목사가 저보고 야 니네 애들 안 됐다 그래요. 뭐가 안 됐는데? 니네 집 애들은 1년 내내 수련해야 하잖아. 제가요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힘들지 모르지만은 얘들 나중에 분명히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복에 통로를 내가 열어준 거니까. 빈말이 아니야. 아까 인용했죠? 하나님의 복은 전부가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 훈련, 말씀 준비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라. 대적을 분명히 해라.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마지막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말하라. 골리앗 커요. 다윗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맨몸이에요. 이 골리앗은 메틀지만한 창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이 창은 크고 무거운데 양쪽에서 군인들이 들어도 겨우 드는 이 무거운 걸 한 소리 잡고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위에서 내리치면은요 칼로 막아도
이렇게 돼요. 전봇대 무너지는데 막는다고 됩니까? 같이 이렇게 되죠. 이거 휘두르면은요, 방패로 막아도 방패째 사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다윗은 겨우 몰매던. 이 골리앗은요, 방패는 제가 막아준다고 따라와요. 다윗은 겁먹고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혼자 나와요. 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에 주목하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 하나님, 여호와 또는 그가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몇 번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많이. 골리앗 보지 않아요. 자기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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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열두 정당 군들이 가나안을 봐요. 근데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을 봤는데, 열 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같은 걸 봤는데. 열 명은 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으로만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툴툴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은 저렇지만 믿음이 있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교회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 사랑도 없고, 아유, 참 짜증나고 막. 근데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이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아니야? 아, 참나, 우리 이게 너무 좋아. 똑같은 가정을 받아요. 아유, 이놈을 짚고서 미치겠어. 아유, 빌어먹을 자식들. 아, 짜증나. 똑같은 가정을 보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가정이야.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놀랍게 세우실 거야. 열매기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한번 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린 다 죽었어. 그래, 니들 죽어라. 다 죽었어요. 그것도 우리의 먹이야. 그럼 니들은 먹어치워라. 제가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가난해. 나는 불구자야. 나는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라 왕따고 이런 얘기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개척했는데 완전 지하에서 막 물퍼내면서 막 쥐잡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몇 안 되는 성도들 보고서요 계속 반복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지하교회 부흥하지 않는 시대,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요즘 전도 안 되는 시대,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귀에 부정적인 얘기 들려 돌릴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잖아요. 그 지하교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한 목사를 열방 가운데다가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교인들은 아멘 잘해요. 왜냐면 눈으로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어려움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수정교회 후에 위대한 일을 이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 통해
기적을 행하실 거야. 네. 이 조목선이 통해 기적을 행했는데 이제 더 큰 기적 일어나야 하잖아요. 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열정을 향해 가져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세요. 이 몸된 교회 함부로 하면 가슴 아파야 돼요. 열도 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대적을 분명히 하라. 마귀 때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마귀를 박살내요. 사람은 봐주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현재 맡겨진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두 개 이상, 두 개 우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하면 수정교회, 말씀 하면 수정교회. 이게 전국교회 소문이 파다하게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고 말하라. 말하라. 앞으로 믿음으로 말할 사람들만 아멘. 네. 믿음으로 선포할 사람들만 아멘. 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에게 들린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아멘.